자, 그래서 나의 사촌이 왜 키가 커질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사촌은 클 것이다. 그렇죠. 나의 사촌이가 누가? 라는 질문이고요. 뭐 한다? 키클 것이다가 뭐뭐 한다.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자, 그럼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My cousin, 그렇지, will be tall. 오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라고 한다고 했고요.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은 뭐다? will이라고 했죠. will은 무슨 시예요?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다라는 뭐뭐한다라는 하다시의 의미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톨은 하다가 아니고 어떤이죠. 키큰이니까 비톨해야지 합쳐서 키크다라는 하다가 됐고요. 양념 뒤에는 뭐뭐다 뭐뭐한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will톨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미터. 자, 그러면 묻는 말.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그렇죠. Will he be tall? Will she be tall? 뭐, 남자 사촌이면 he로 바꿔서 will he be tall? 여자 사촌이면 will she be tall? 이런 식으로. 그 또는 그녀가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l? 예, 문장 완성.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뭐라고요? My cousin Victor.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러면 나의 사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뭐라고요? His parents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사촌이 남자 사촌인 것 같아? 여자 사촌인 것 같아? 뭘 보고 알수 있어? 여기 히스 있죠, 히스. 히스의 뜻이 뭔것 같아요? 오케이, 그의란 뜻이야. 히는 무슨 뜻이었어, 히는? 그는 그가란 뜻이고,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히스는 그의란 뜻이니까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어떤 남자의란 뜻이야, 히스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거기에서 판다. 그 가게에서가 팔아요? 누가 뭐뭐 한단대요? 가게가 팔아요?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건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여기 보면 팔다가 있죠. 팔다. 그러면 누가 팔아요? 가게에서가 팔아요. 그가 팔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건 가게에서가 판다가 아니고요. 그가 판답니다. 그가 판다. 누가다라니까요. 누가다. 누가 판다? 오케이. 그가 판다죠. 무슨 가게에서가 팔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 said이에요. He says에요. 그렇죠. 팔다라는 하다시에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he가 sell을 하기 때문에 그가 팔기 때문에 하다시에 s, does가 들어가서 he says가 됐네요. 첫 단계 그가 파니?
Does it sell? 문장 완성. 그런 가게에서 뭐 팔아요? store? 그렇죠. 아까 만들었던 does he sell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뭐라고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자, 여기에 at the store가 무슨 뜻이에요?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라는 말이죠. 자, 이게 그 가게에서라는 말이니까 이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라는 질문, 그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가게에서라는 말을 또 쓰기가 귀찮죠. 그 가게에서란 말 대신에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꾸면 더 짧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는 거기서 뭐 장난감을 판다, 뭐 채소를 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는 그 가게에서 채소를 판다,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가게에서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서 뭐 장난감을 판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그렇죠. 뭐라고요? He sells toys there. 너무너무 뭐야 머뭇거림이 너무 멈춤이 너무 많아. 멈추지 말고 읽어보세요. He sells toys there. 머뭇거리는 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영어 공부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그럼 거기에서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가게에서 그 가게에서. 그럼 그 가게에서가 영어로 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at the store라는 이긴말 대신에 there가 대신 왔네요. 자, 이와 같이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도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toys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하고 어울려요? what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토이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렇죠. What does it sell at the store?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는 거기에서, 아, 여기서네, 이번엔. 거기 말고 여기. 너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표현 해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네가, 뭐다, 팔 것이다가 이 문장에 누가 다죠. 누가다, 네가 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팔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will sell. 그렇죠. You가 뭐 한다? Will sell 한다. 네가 팔 거다가 됐죠.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맨날. 자, 그럼 첫 단계. 너는 팔 거니? Will you sell? 자, 문장 완성. 넌 여기서 무엇을 팔 거니? Will you sell here?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오, 이번에 머뭇거림 없이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What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What will you sell here? 아까 만들었던 you will sell을 will you sell 하는 게 그대로 사용되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난 주스 팔 건데요. I will sell toys here. 주스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I will sell juice here. I will sell juice here. 그렇죠. 자, here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럼 아까 전에 거기에서 본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뭐였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there고, 여기에서는 here, here,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 자, 그리고 주스는
주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 이란 질문과 주스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What? 주스? 오케이. 주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ill you say? 끝인가요? What will you say here? 그렇죠. What will you say here? 라고 물어봤더니 I will say just here.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 것 같아. 보자. 민철이가 8에서 14 했으면은 6문장 한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